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09번과 21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210번 때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책이 전체 222지문인데, 오늘 강의가 마치면 이제 12지문 남았어요. 총 6강 남은 거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힘을 내서 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9번 지문 바로 본문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with this relative prosperity죠. 그러니까 이게 relative가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죠. 상대적인. 자, 이러한 상대적인 prosperity 하게 되면 번영이죠. 번영. 예. 이러한 상대적인 번영과 함께 스위스가 뭐 했어요? have kept죠. 예, 지켰다 이 얘기죠. 뭘 지켰습니까? something을 지켰는데, 여러분 something, 뭐 everything, an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이 명사들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형용사가. 그래서 even more important죠. 요게 다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스위스가 뭔가를 지키고 유지했는데 그게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예, 비교급 강조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something을 예, 지켰다, 유지했다. 그게 뭐냐? 하고서 이제 대쉬가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individual freedom이에요. 여러분, individual freedom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예, 개인의 자유죠. 예, 개인의 자유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켰는데 뭐와 더불어서 지켰다? 예, 바로 이 상대적인 그러한 번영, 번영과 더불어서 개인의 자유, 그렇죠? 이것까지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도 그들은, 그렇죠? 아마 스위스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자, 그들은 아 prosperous, 아주 번영했다 이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Because they are free. 그들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아마도 번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와 번영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there is a theory죠. theory.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론이에요? widely held today죠. 오늘날 held. held는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잡다죠. 그런데 이게 주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거분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주장되는이죠. 오늘날 널리 주장되는 그러한 이론,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자, 그 이론이 어떤 이론입니까? 예, 바로 이 이론을 이제 이 동격의 대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문을 한번 스캐닝을 쭉 해보시면 동격의 대시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컴마 다음에 여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세 개의 동격의 대절이 이 theory를 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널리 주장되고 있는 이 이론이 뭐냐. 첫 번째로 뭐예요? 개인주의가 is not compatible with죠. be compatible with 하게 되면 예, 뭐뭐와 양립 가능하단데, 그런데 not이 있으니까 양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개인주의가 뭐랑 양립할 수 없어요? 바로 국가적인 번영과 양립할 수가 없다. 그쵸? 개인주의가 국가적인 번영과 양립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We must battle A for B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교환하다의 뜻이거든요. 교환하다. 교환하다 또는 맞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뭐랑 맞바꿔요? 번영과 맞바꿔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대과 두 번째 대시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개인주의랑 국가적 번영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동격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자유와 이 prosperity, 번영 둘 중에 하나를 교환해야 돼. 맞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re must be. 그렇죠? 있어야만 한다. 또는 있음에 틀림없다. 점점 증가하는 정부의 컨트롤, 제재. 그렇죠? 점점 증가하는 정부의 어떤 제재, 통제 다 되겠죠. 통제. 그리고 또 뭐예요? Central planning. 이게 중심
중앙계획이죠. 예, 정부에서 하는 어떤 중앙계획 같은 거. 자,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쵸? 뭐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그쵸? 점점 증가하는 정부의 통제와, 그러한 어떤 중앙의 그러한 계획, 그쵸?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널리 받아들여진 그러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자, 그러나 스위스는요. 자, haven't abandoned free.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면은, abandon 하게 되면 버리다죠. 포기하다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고, 그쵸? 자유롭고, 그리고 경쟁적인 경제, 그쵸? 자유롭고, 예, competitive니까 경쟁적인이죠. 자유롭고, 경쟁적인 그러한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자, except for 하게 되면 뭐뭇을 제외하고죠. 뭐를 제외하고? The war emergency죠. war emergency는 뭐예요? emergency는 긴급 상황이죠.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 긴급 상황. 전쟁 긴급 상황을 except for는 뭐뭇을 제외하고죠. 뭐뭇을 제외하고. 전쟁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자, 대의 다음에 원래는 이 네버를요, 그쵸?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쵸? 원래 이 조동 아니 저기 뭐죠? 이 네버 같은 이걸 빈도부사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조비뒤일 앞이죠. 조비뒤일앞 이걸 제가 하면 조동사, 그죠? 조 그리고 비동사 에는 이제 빈도부사가 뒤에 쓰고, 그리고 일반 동사는 어디 있어요? 예,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쓰죠. 그래서 조비 뒤일 앞이죠. 조동사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캔이라던가, 그죠? 뭐 머스트라던가, 그쵸? 요런 것도 이제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미 모달, 세미랜다. 얘네가 모달인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그 완료 시제 있죠. 완료 시제. 그쵸? 완료 시제 할 때, 이 have pp 할 때, have pp 할 때, 요것도 이제 조동사죠. 그쵸? 그리고 또 수동태 할 때, be plus pp잖아요. be plus pp 할 때도 요 비동사도 조동사고. 그쵸? 예.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 do you 할 때, 그죠? do you love me 할 때, 이때 이 do도 조동사죠. 그러니까 be나 do나 have도 조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원래 never가 들어가는 게 원래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they, have never had가 나요. 아시겠죠? 자,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쵸? 그들은, 그쵸? 그들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갖지 못했다는 거죠. 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centralized들은 무슨 말이에요? 중앙 집권화되니죠? 중앙 집권화된 government, 정부의 direction. 이때 direction은 통제라는 뜻입니다. 중앙 집권화된 정부의 어떤 통제를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만 이 스위스는 통제를 하고, 이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they have never had이에요. 결코 갖지 않습니다. 뭐를요? 중앙 집권화된 정부의 통제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뭐에 대한? 바로 경제적인 삶에 대한. 바로 그 나라에. 이 나라의 경제적인 삶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그러한 정부의 통제를 결코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자, for는 in은, 그쵸, in은, 바로 이 스위스의 way of life, 삶의 방식이, 자, last on이죠. 예, last on은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죠. 자, solidly죠. solid는 이렇게 딱딱한, 견고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건하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스위스의 삶의 방식이 굳건하게 어디에 놓여 있다? One concept, 하나의 개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입니까? Resourcefulness예요. Resourcefulness 하게 되면은 이게 자원이 풍부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략이 풍부한, 계략이 풍부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계략이 풍부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니셔티브죠. 이게 뭔가 주도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진취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취성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자, 뭐에? 바로 인간 개인의 그런 어떤 이 계략이 풍부함과 그런 어떤 독창성 또는 진취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개념에 이 스위스의 삶의 방식이 놓여 있는 거죠. 견고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주겠죠. 예. 개인의 어떤 진취성과 계략이 풍부한 거, 자원이 풍부한 그 개념이 여기에 스위스의 삶의 방식이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고 이제 대시가 설명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그쵸? 예, 분사화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다 끊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분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To make his own living. 바로 자기 자신의 그 make living 하게 되면 이게 그 생계를 꾸리다 이 뜻이죠. 예,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계를 꾸리려고 striving, 노력하는 에브리맨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앤드는 세모 쳐주고, 그리고 free to 부정사하게 되면 자유롭게 뭐뭐하다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How to. 어떻게 make it. 여기서 it은 a living이죠.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resourcefulness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 컨셉이에요. 이원 컨셉에 스위스의 이 way of life가 놓여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인간,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그러한 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되셨습니까? 예. 자, more than that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죠. 그보다 더. 그보다 더 there is cooperation이 있어요. cooperation은 뭐예요? 협동이죠. 협동이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뭐보다 뭐뿐만 아니다. 자, as는 바로 경쟁뿐만 아니라 협동도 있다는 거예요. 협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위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every 스위스라고 봐도 돼요. 각각의 스위스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데디아를 인정하죠. 그 자신의 번영이 is bound up with죠. 예, bound는 이 bind라는 묶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 묶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 자신의 번영이 묶여져 있대요. 누구와 묶여져 있어요? 바로 그 이웃의 that of his neighbor. 이 that은 뭐예요? 번영이죠. prosperity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 글에서는 그 스위스 사람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쵸? 자유롭기 때문에, 이 번영한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직역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바로 2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번 지문. 예,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위기에 있는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the state죠. 예, 이게 바로 국가죠. 국가가 maintain, 유지해요. 뭘 유지합니까? 그 국가의 규칙들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not이 나왔어요. 그쵸?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not A, but B죠. 예, 그러면은 not은 아니고, but B란 얘기죠. 자,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하여죠? 바로 규칙들을 위해서 그 국가의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바로 for what they do. 그 규칙들이 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두. 두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 규칙들이 개인의 삶에 두 하는 것. 그쵸? 개인의 삶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예, 그 규칙을 국가는 유지하는 거죠. 그쵸? 예, 규칙 자체만으로서 그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개인들의 삶에 미치는 어떤 그러한 영향, 그쵸?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규칙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구성원들의 각각은 is striving to be happy. 행복하려고 striving, 분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then, 그는, 그쵸? 그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조건? 그 조건이 없다면 행복을 얻을 수 없는 unattainable.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 조건이 없다면. 자, 그리고 그는 그쵸? 판단합니다. 자, 뭐라고 판단합니까? 예, 국가를 판단하죠. 국가를 판단해도 뭘로 판단해? 능력으로. 그 국가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secure. 확보하려는 능력이죠. 뭐를? 그러한 조건. 바로 그에 대한 그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그러한 능력. 국가의 능력. 그것으로 국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국가의 구성원들 각각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충분히 분명하게도 그 국가는요. Cannot guarantee죠. 예, 보증할 수 없대요.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는 예, 분명하게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죠? For the simple reason. 바로 단순한 이유 때문이죠. 뭐와 같은 바로 이 데리아가 꾸며주는 그 조건들 중 몇몇, 행복의 조건들 중 몇몇이 are beyond its control. 그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 넘어선다는 그 이유, 그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쵸?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느낄지도 몰라요. 그쵸? 데디아라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삶이 is not worth living. be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인데, not이 있으니 가치가 없는 거죠. 삶이 가치가 없다고.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뭐의 사랑? 어떤 특정한 여성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더라고 한 남성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no one, 어떤 사람도 would argue that, that 이하를 주장하진 않을 겁니다. 바로 그가 was titled to 부정사죠. be titl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죠. 자, 그가 기대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는 없어요. 누구도. 자, 뭐로부터? 국가로부터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assurance죠? 확신. 그쵸? 그녀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국가로부터 기대할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다. 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ll that we can say,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is that, 데디아입니다. 즉, 있다는 거죠. 적어도 뭐가? 특정한 일반적인 조건, 행복을 향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컴마, 컴마는 바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컴마, 컴마 안에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affecting이 나왔죠. 이거를 이제 준동사라고 하죠. 여러분, 준동사는 뭐가 있어요? 준동사. 준동사는 이제 to 부정사와 그리고 또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죠. 분사는 물론 현재분사, 과거분사 둘 다 있겠죠. 현재분사는 ing고 과거분사는 pp잖아요. 자,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동사가 변환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거나 pp를 만들거나 앞에 이렇게 to를 붙여서 동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동사는 동사에 이렇게 to나 ing 같은 거 붙여서 품사가 바뀌었지만 동사의 성질을 계속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준동사를 볼 때는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준동사의 의미적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의미적 주어,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로 의미상의 주어죠. 자, affect 하는 게 누가 affect 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affecting이 수식하는 내용이겠죠? 바로 조건이죠, 조건. 그쵸? 예.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행복의 그 조건, 특정한 일반적인 조건이 있대요. 자, 그리고서 이 조건을요, 여기 설명표를 해놓을게요. 이 조건을 얘네들이 꾸며주고요. 또 이 위치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토대죠. 근거죠. 뭐에 대한? 아주 만족스러운 사회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복의 조건.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요. 이거 주어 아니네요. 보니까. 괄호 묶어주고요. 주어는 the state고 must secure 다음에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목적어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는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뭐예요? 바로 행복의 조건들이죠. 자, 누구에게? 바로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만약에 뭐 하려면 if it is to count upon. 자, 여러분, be-to용법 중에 be-to용법 중에 지금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be-to용법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be-to용법이 뭐가 있어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그리고 가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도는요 주로 if절에서 쓰일 때 if절 안에서 be-to용법이 사용될 때 뭐뭐 하려면 이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if절 안에 있죠. 그리고 be-to용법이 왔으니까 그것이 그쵸? 국가가 뭐 하려면 의지하려면 기대려면 그들의 지속적인 순종 그쵸? 뭐에 대한 바로 그 국가의 규칙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그러한 순종에 기대려면 그러려면 국가는 확보해야 한다. 이것들을 바로 행복의 조건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의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